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의 컨셉은 헬창이다. 죽거나 질 때마다 턱걸이 5개를 한다. 지난 영상에 향해실을 항해실로 썼다고 무식한 X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는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항해실이 맞다. 그러니 제발 댓글로 싸우지들 마라. 그럼 즐겁! 아씨.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튠이 그에 있었네. 감미롭게 좀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계정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좋은 저녁을 맞이하여 그래요 어몽어스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그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헬스장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턱걸이를 샀어요. 해서 만약에 제가 어몽어스에서 죽거나 패배를 당한다, 그럴 때마다 턱걸이를 한 5개씩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헬창 가겠습니다. 바로 임포스터. 첫발이 끝발이라고 이것도 크로먼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 코스튬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헬창에 어울리게 일단 이 자질구레한 미션들 좀 해주고 확시 같은 거는 나중에 좀 몰리거나 결정적 타이밍에 써주도록 합시다. 감성 추리하지 말고 좀 더 지켜봐봐. 이렇게 대기하는 사이에도 근손실나. 업로드 다시 해야 되잖아. 근손실 장난 아니게 나는데. 이거 하는 동안 턱걸이 한 3개는 더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굿. 보안실에서 창고. 보안실에 있는 놈이 범인이야. 바로 찾으러 가. 아직 CCTV 있어. 바람. 범인 색출했습니다. 근손실 나지 않게 바로 말할게요. 파랑입니다. 지도 보는데 의무실에서 보안실로 누가 점프했는데. 이라 이런 젠장. 이게 바로 헬창의 힘이야. 근손실 나지 않게 팩트만 딱딱딱 정리해서 말하니까 임포스터들 그냥 쫄아가지고 나가버리잖아. 그만. 아씨. 식당이구나. 이거 동선 잘못해가지고 근손실 난다. 카드 한번 긁고 마음의 안정을 좀 주워. 자, 죽었으니까 턱걸이 5번 하고 오겠습니다. 근손실 안 나게. 하나, 둘, 이제 셋. 좋다. 자, 여러분들. 어몽어스를 하다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는 턱걸이 한 5번 정도 하면은 몸 안에 엔돌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아주 스트레스를 확 하고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와, 이걸 못 따랐어. 억울해. 와, 속도 너무 빠른데? 이게 달리기가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속도면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도 이거 근손실 안 나겠는데? 개빨라 진짜. 지구 끝까지 한 방에 갈 수 있겠는데? 연두 진짜 나 죽이기만 해봐라. 초록 있다. 제발 하지마. 제발 초록 하지마. 연두. 빠르게 뛰자.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면은 이거. 관리실. 연두는 범인이 아닙니다. 항해실에서 제 옆에 있었음. 두 명이 죽은 건가 아니면 한 명 나간 건가? 아씨. 한 명이 나간 거면은 연두를 이거 의심해 볼만 하긴 하거든요. 야, 이걸 여기까지 쫓아서 죽인다고? 저 턱걸이 하러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Help me. 진짜 씨. 임포스터 안 걸리고. 와, 미쳤나. 이딴 방이 다 있어? 이거 술자방 아니잖아. 와, 요즘 그지 같은. 앱. 시야 왜 이래? 아? 도랑인지 어떻게 알아? 시야가 이렇게 좁은데. 파랑 같은데? 야, 한 명만 미션하면 끝난다. 파랑 나 죽이러 오는 것 같은데 바로 잽시다. 미션 하나 있는 건 레전드네. 뭐 이딴 방이 다 있어. 여기 그냥 콕 박혀 있어야지. 제발 미션 빨리 끝내줘. 근손실 난다. 근손실. 그렇지. 근데 누구였냐? 파랑 맞았지? 이거 봐, 파랑 없잖아. 절대 파랑이지 이런 거는. 턱걸이 증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턱까지 찬 숨이 안 들리세요 여러분들? 하나, 둘, 넷, 다섯. 발가락 쪘어. 졌어? 5번 또 해야 돼, 미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안 죽어봅시다 이번에는. 샘플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있으면 바로 해주는 게 좋죠. 1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거 근손실나게. 아, 이 친구 불안하다. 바로 나가, 오른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바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도망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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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아 제발 미친놈아. 하나 둘 셋 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만약에 뭐 뭐야 나 어? 왜 졌죠 이거? 아 김딸 왜 우냐면은 그 어제 마트에 호랑이 인형이 있는데 그거 보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 밴드를 떼줬는데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럼 지금 들어오자마자 지금 딸 달래고 왔는데 제가 지금 이거 어? 지금 어?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운동을 할 군번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니들은 악마다. 와 오늘 기딸려서 못하겠다. 임포스터 한 번만 걸리자 제발. 제발 제발 이거 임포 한 번만 깔끔하게 해봐. 어림없는 사람. 아 두 명 나가는 거야 그지 같은 놈들. 야 이 3대가 탈모나 당해라. 얘는 뭔데 저기 있어. 세 명 나갔어 지금. 네 명 나갔어. 경기실. 아씨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써? 이 시간에 쇠질 한 번을 더 하자. 근손실나게 이렇게 이모전시 하지 말고 빠르게 킵하자. 6명이니까 이거 정신만 잘 차리면 되거든요. 감성탐정 김계정이 간다. 이거는 미션보다는 감성으로 빠르게 두 명 잡아야지 게임 이깁니다. 지금 미드 무섭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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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지 말거든? 이게 아 이 싸늘한 주검이 된 이머전시쟁이. 자자 원자로에 안녕 자기 죽어 있었고요. 이거 감성으로 하나 잡아야 합니다. 아, 미션 적습니다. 제 감성은 빨강을 가리킵니다. 억울해 마세요. 금방 따라 가겠습니다. 아, 안 돼! 이게 안 달려? 안 돼. 빠르게 차라리 전기실 이런 곳으로 가 있는. 아, 하필 원자로야, 졌잖아 이러면. 지금 미리 그냥 턱걸이 하고 올까? 확률이 조금 있지 않을까? 제발 이모저씨 눌러줘. 그래 나중에. 뭐다 이거? 와, 하나 나갔어. 민코. 어! 따봉. 아, 더워. 그치! 완전! 자! 정신 빠르게 조져주고. 위에는 검정 절대 못 보니까. 완전 빠르게. 응? 가세히 본 거 아니겠지, 설마?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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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와우. 민트는 진짜 걸렸나 본데? 바본가? 민트. 와우. 아이고 이렇게 감성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가끔씩 이렇게 도움이 되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구만. 최대한 시간 좀 버깁시다. 아이고 야 이렇게 방해하면 어떡하냐. 아 이렇게 방해를 야 나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혀있어. 이건 죄다 쿨타임인가봐 이런 씨 도움 안 되는. 파랑이는 왜 나 의심하고 있냐? 야 내가 사고 알아서 걸게. 어? 민트야 도움 안 줘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Nope. Nope. 얘 진짜 야 문 막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얘. 나는 엥? 근손실나게 왜 자꾸 불렀어? 아? You what? 훼손을 누가 8초씩이나 해? 아하. 아 그래서 의심했던 거야 저 친구? 하양이 지금 내 팀을 들어주고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한 명 갈고 가는 게 낫지. 고! 오케이 흰색으로 붙여졌다. 허허 이거 일단 갈색이 확실하는 전제하에 갈색 사냥 먼저 갑시다. 어림없는 소리. 아야 이제 걸지 말라고! 이모저씨 기다리다 문 닫고 사먹으려 그랬는데 산소를 왜 걸어 지금. 넌 못 지나가. 아야 문과야 나 들어가고 좀 닫아주면 안 되겠니? 아니잖아 흰색. 이거 투표로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흰색을 넋을 기리기엔 갈색 다는 수밖에 없다. 이건 국룰이야. 하양이를 위하여. 아! 제발 민트야 가만히 있어. 제발 킬 쿨타임 조금만 기다려줘라. 제발 문만 빡빡 닫지 말고.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야 얘 이러고 나갔어 이런 그지같은. 오 이게 뭐야 이 게임이. 갈색을 위하여
죽배를 들어라. 근손실 안 나게 게임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그 아 방금 졌구나. 아 이 미친.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이제 똥 싸러 갑니다. 유바. 뚜뚜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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